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이 재건축이라면 강북은 재개발로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는 낡은 집들과 좁은 골목으로 경차조차 다니기 힘듭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것 재개발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5년간 13만 가구 공급을 들고 나오고 재개발 규제 대못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까지 폐지하면서 다시 뉴타운 개발에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오세훈표 민간재개발까지 새로 선택지에 추가되면서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 손정민 씨가 실종될 당시에 함께 있었던 친구의 휴대전화가 확보가 됐습니다. 어제 오전 한강공원 안전센터가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을 경찰에 건넸습니다. 발견 당시에 전원이 꺼져 있던 휴대전화는 충전 후에 정상 가동이 됐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결과 친구의 휴대전화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증거인멸을 위해서 고의로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경찰은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휴대전화 습득 정황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의 지문과 혈은 유전자 감식을 실시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지 못한 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임시 개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몰리는 인파에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주한미군 등 외국인 2천 명이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몰려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도 38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주한미군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술을 마시고 또 시민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었는데요. 해마다 외국인들의 소란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제공하기로 한 얀센 백신은 오는 6월부터 30세 이상 예비군과 군 관련자에게 우선 접종됩니다. 이에 따라서 접종 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중 예약 순서에 따라서 접종 예정입니다. 다만 얀센 백신은 단 한 번만 맞아도 접종 효과가 있는 만큼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 활동 등으로 긴급하게 국외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번에 확보한 얀센 백신을 선별해서 접종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일 0시 기준 480명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30일 0시 기준 16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누적 접종 인원은 539만여 명입니다. 2차 접종은 8,500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누적 접종 인원은 214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 오늘도 궂은 날씨 속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수도권은 현재 비가 대부분 그치고 간간이 빗방울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강원 남부, 전북과 경북에는 5에서 30mm, 경기 남부와 강원 북부, 남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18도, 한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낮 동안에 중부지방 따뜻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 안전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근데 요즘 보면요, 생기 발랄하고 뭔가 밝아야 되는 이 청년들이 네. 굉장히 표정도 없고 어둡고 이런 거 느낄 수 네.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래서 이 취포자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취직 포기자죠. 맞아요. 구직을 네. 완전히 포기한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요즘 2030 세대 중에 이 취포자만 무려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요즘 주변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그 청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도요, 취업을 척척 잘하는 대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취업 성공의 비결이 뭔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오산의 한 건물. 3355 모여드는 이곳에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데, 고급스런 분위기, 술병이 즐비한 이곳, 대체 어디죠? 와인? 와인 파티라도 하는 건가요? 와인 소믈리에 실습 과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이라고요? 와인병은 길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태호 씨, 더 뒤로. 윤호, 더 와인병 뒤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그 느낌 그대로 진행하는 실습 수업.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원활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론으로 배웠을 때보다 실습으로 직접 해봤을 때가 더 남들보다 뛰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취업 한파를 이겨내고 있다는 교육 현장.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핸드드립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대학 한켠에 마련된 야외 카페. 손님 맞이에 바리스타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맛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1조는 바리스타. 그런데 우리 2조는 손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야, 손님 하나 여기서 있고 너도 여기서 있고 너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인지 교실인지 도통 구분이 안 가는 상황. 이런 수업 빠질 수 없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마 하면 역시나 수업. 실전 상황 그대로, 고객 느낌 그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취업에 있어서 경쟁을 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감 가득한 실습 수업은 대학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문 대학 사회 맞춤형 학과 중점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링크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연합해 실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해당 기업의 채용과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40여 개의 대학이 참여, 3,500여 개 협약기업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기업과 학교를 연결, 실무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각 대학, 각 학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조리 실습이 한창인 또 다른 수업. 먼저 다른 학과에 비해 평범해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칼질을 하는데, 자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대로 밀고 나가면 오징어 이제 꽃이 피는 이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천천히. 이 수업이 특별한 이유 하고. 바로 이분에게 그렇지. 있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지? 저는 급식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남재욱입니다. 먼저 취업을 나가기 전에 그 사업장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선행학습을 먼저 하고 나간다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나온 전문가가 현장 노하우 듬뿍 담아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 수업의 특징. 이거는 지금 물에다가 해서 한번 샤워를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번 데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으로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 수업 내용 말고도 밖에서 실무하시는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니까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팁 같은 것들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스킬을 저희가 좀 더 확실히 저희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년간 이어진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의 결과 현장 감각을 갖춘 인재들이 다수 배출되며 취업률도 껑충 뛰어올랐다고 하네요. 지난 2017년부터
1,000여 명의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했고 그 가운데 80%의 학생이 관련 산업체에 취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호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서 호텔 취업에 당당히 성공했다는 오수민 씨. 2020년도 11월쯤에 사회 맞춤형 사업으로 체결된 협약 호텔에 매칭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전 일찌감치 취업이 결정된 그녀. 대학에서 배운 값진 실전 경험들이 가장 큰 무기가 됐다고. 교수님들의 1대1 취업 지도가 성공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사회 맞춤형 학과 중점형 사업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확실히 평생 직업을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청년들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고루 기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핫 이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안고루 기자, 알려주시죠. 아닙니다. 예? 안 걸은 기자 아니에요? 준비했어요. 공짜요? 그렇군요. 포즈로 바로 가는 거군요. 네. 야심이 넘친다. 기대되는데요. 공짜 준비했습니다. 예. 잠깐만 계세요. 예. 자, 황당한 알바생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요. 편의점 주인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와중에 너무 성실하고 친절한 알바생이 들어와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 이상하게 물건이 비는 것 같아서 재고 파악을 해보니까 아, 50가지 제품 재고가 맞지 않는 거예요. 계산 누락도 아니고 영문을 알 수 없어서 CCTV를 확인했죠. 그런데 어머 세상, 어머 세상에 저걸 다 입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 어머 세상에 오늘 들을 수가 있어. 어머 세상에 아이고 왜 안 들어와요, 선생? 아, 사장님.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아니, 이정수 씨. 예. 어? 편의점 먹으러 왔어요? 아니, 세상에 밤새 저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었어. 족발에 편육에 막창에 갈비탕에 컵라면 좀 어머, 세상에. 아니, 거기다 즉석밥도 말아먹고. 아니, 정수 씨, 물 먹는 하마야? 하룻밤새 생수 20병이나 마시고 각종 음료수까지. 정수 씨가 먹은 게 세상에 돈이 얼만 줄 알아? 아, 그 야간 근무할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어머니 선생님, 너무 뻔뻔해. 됐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정수 씨가 먹은 것들 다 정수 씨 알바비랑 퉁칠 테니까 그리 알아요. 아니, 선생님, 그건 아니죠. 그 제가 먹은 것보다 알바비가 훨씬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돈 낼게요. 알바비는 그냥 주세요. 어머머, 이 사람 염치 없네, 세상에.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도둑질까지 한 주제에 어디서 말이 많아? 아니, 그래, 먹은 거는 돈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도둑놈 취급을 해요? 돈 안 주려고 괜히 꼬투리 잡는 것 좀 봐. 내 알바비 내놔요. 안 그럼 나도 신고할 거야. 이 마귀알머. 어디서 눈을 보라는 거야? 그렇게 대들고 있어, 이게. 진짜. 방귀 낀 놈이 성 낸다더니 아이고, 신고? 누가 할 소리. 아이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그래. 편의점 음식을 있는 대로 훔쳐먹고 팔 것도 없게 만든 주제에 알바비 내놓으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알바생. 아, 뭘 믿고 저리 당당한 걸까요? 전 너무 괘씸해서 알바비를 주고 싶지 않은데 안 줘도 될까요? 네. 많이 먹긴 많이 먹었네요. 이거 보니까 먹성이 너무 좋은 알바비.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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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사연에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 2월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연입니다. 제목, 근무 중 편의점 음식 빼먹는 알바라고 올라온 글에서 시작이 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꽁트에서 봤지만 알바생이 먹긴 진짜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처음에는 도난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네. 이 편의점 운영하는 사장님이 평소에 물건 수량이 맞지 않으니까 CCTV를 확인하던 중에 이 사람이 음식을 먹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보니까 네. 편의점 알바생 B씨가 그 음식을 아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많은 양을 먹었는데 그걸 매일 그렇게 먹은 건 아니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알바생은 근무 시작일부터 범행이 발각된 그날까지 진짜 쉬지 않고 먹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식품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매일이면 이분이 일하러 출근한 게 아니라 거의 뭐 식사하러 먹으러 갔다는 건데 그래서 이 편의점 사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했대요? 편의점 사장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요. 두 사람이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를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화면 보시죠. 네. 자, 두 사람이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근무 시작한 날부터 폐기 제외하고 무전으로 취식한 거 최대한 싹 다 정리해서 문자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하니까 하면서 진짜 너무 드시네요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알바생 좀 눈물을 흘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답을 합니다. 내역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알려주시면 결제하러 갈게요. 기억도 안 나네. 네. 그 정말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이 사실 더 화가 났던 거는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그리고 결제할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결제하러 간다고 변명을 할 거면 굳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정말 욕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용 보면 먹을 걸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왜 저렇게 먹은 건지 실제로 얼마나 먹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걸 또 사장님이 그냥 있을 수는 없었죠. 품목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먹은 품목이 무려 45가지 이것도 화면으로 나올 거거든요. 한 품목당 많게는 15개까지 먹었다고 하네요. 이게 알바생이 먹은 뭐 무전치식 내역입니다. 뭐 베이컨, 까르보나라, 아라비아타, 파스타 그리고 뭐 생수. 15개 마셨어요. 15개. 어머. 네. 아니, 고추장 삼겹살, 뭐 직화통 삼겹 슬라이스 뭐 이런 거 그 편의점에서 팔아요? 아 근데 일하던 중에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저는 먹방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저기 침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글쎄, 저 아르바이트생은 먹방 너튜브 같은 거 하면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엄청나게 먹어서 금액도 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알바생이 먹었던 품목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족발이나 편육 이런 육류도 있었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술집 술안주로 쓰일 법한.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또 있었습니다. 네? 반전? 뭐 이게 이 알바생이 아닌 거야. 먹은 누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먹은 거 아니야? 그런 반전 아닐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연기는 이정숙 씨가 해주셨지만 이 당사자는 여성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예상을 못했대요. 당연히 이제 물론 이거는 편견일 수도 있겠죠. 네. 여성이 많이 먹을 리가 없지 하는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장의 사장 왈 이렇게 많이 먹을 줄은 몰랐다는 게 그렇죠. 얘기였고요. 세상에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은 것 같다는 글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 음식을 먹는 게 절도죄예요? 횡령죄예요? 그러네. 많이 헷갈리시죠? 네. B씨의 혐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절도죄와 횡령죄의 법률적인 성립 요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네. 절도죄의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갈 때 성립하는 범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편의점에 일반 손님이 와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면 그건 절도죄죠. 절도죄. 네. 하지만 우리 사안에서처럼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자기가 적법하게 보관하던 중에 임의로 가져갈 때는 법률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알바생 같은 경우에는 업주인 A씨로부터 편의점 내 물품을 적법하게 보관하라는 권한을 위탁을 받았죠. 그런데 그러한 위탁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를 마음대로 B씨 가 먹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 그 B 씨 알바생 같은 경우는 횡령죄에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업주인 A 씨와 근로자인 B 씨 간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 관계가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안에서는 업주인 A 씨와 B 씨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순간 자연스럽게 위탁 신임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에 이런 글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이 좀 다양한 제안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 경우에는 이제 1급보다 당일에 먹은 음식량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아니 뭐 어차피 먹은 음식량이 더 많은데 그냥 뭐 퉁칩시다. 알바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또 제안도 있어요. 괜찮은데? 네. 퉁치자. 그러게요. 진짜 음식값을 알바비랑 그냥 퉁쳐가지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아, 그래요? 일단 만약에 편의점 주인이 A씨의 어떤 그 고소 절차 이런 것 없이 손해배상액을 그냥 받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르바이트생의 동의가 없이 어떤 그 줄 급여와 손해배상액을 비교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에서 손해배상액을 마음대로 제하고 주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알바비하고 음식값하고 퉁치자 그러고 거기 편의점 주인이 급여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딱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알바생한테 잘못하면 고발당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 급여를 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돈으로 줘야지 예를 들어서 뭐 급여 대신에 사람 가만히 가져가세요. 강아지 두 마리 가져가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제3자가 급여를 착복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 예를 들면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급여를 대신 주고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준들을 지켜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될 수 있고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줄 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급여는 제대로 지불을 해야 한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이 급여라는 것은 사실 근로자의 어떤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기본적인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처분도 근로자가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처럼 근로자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상호 협의나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이 손해배상액을 공제를 하고 준다고 하면 이 부분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은 월급은 월급대로 줘야 되고 그렇죠? 배상액은 배상액대로 나중에 또 자산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 이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첫 번째 뭐예요? 네, 첫 번째는요. 남편 이거 한 아내 뒤바뀐 판결? 남편은 어떻게 한 아내? 뒤바뀐 판결? 남편을 사랑 안 하네. 아유, 그러면 좋겠다. 남편을 사랑 안 하네. 그렇게 아름다운 근데...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남편을 사랑 안 해. 무서워요. 남편을 살해했다고? 예,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요. 아내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나 오늘 또 죽네. 네, 죽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꽃다운 나이 21살에 전 8살이나 많은 남편의 끈질긴 구애에 꿈도 포기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 전업주부가 돼서 남편 한 사람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며 37년을 살았죠. 그런데 이 사진들 봐.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당신 왜 이래? 아 여보 그게 있잖아 오해야 오해. 내가 다 설명. 시끄러. 내가 다 확인했어. 37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펴? 어? 나만큼 이쁜 여자가 있었구만. 아니야. 나 진짜 당신도 얼굴 보고 만난 게 아니야. 그리고 술 먹고 술 먹고 실수로 내가 사랑한 건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정말 나 당신 엄청 사랑해.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냥 남편만 바라본 지난 37년의 결혼 생활이 허무해졌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괴로운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한 번씩 올라오는 분노를 남편에게 쏟아부었죠. 어제도 다른 여자 만나느라 늦게 온 거지. 그렇지. 그래서 좋았냐? 다른 여자 이렇게 안으니까 좋았냐?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이거 안 만났어.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나는 당신 얼굴만 보면은 혼란스러워. 막 미칠 것 같아. 당신은 너무 근데 멀쩡해. 안 되겠어. 내가 더 미칠 것 같아. 아니야. 미안하다고. 내가 몇 번 말했잖아. 뭘 어쩌라고 더. 내가 뭐 내 발에 발레 족쇄라도 치울까? 잘 됐다. 당신 이제부터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인간. 야, 이 여자가. 응? 아니, 지금 좀 숨 좀 쉬자. 이러다 진짜 숨 막혀 죽겠어.
남편에 대한 나 이거 다 대사 있구나. 남편 지옥에서 기분이야. 여자야. 당신도 내가 지옥 보내줄까?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던 저는 부부 싸움 하던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이고.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남편의 외도에 대한 기억을 못 잊는 거야. 네. 계속 쫓는 거죠. 계속 깨는 거죠. 배신감 이런 거. 계속 힘든 거죠. 야, 그렇죠.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지난해 3월 50대 아내가 60대 남편을 좀 살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7년간 이어온 부부의 정이 이렇게 안타깝게 공지부를 찍었습니다. 마무리가 너무 끔찍하네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3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부인은 21살 꽃다운 나이에 8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21살이면 너무 예쁠 때잖아요. 막 성인 돼서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맞아요. 많을 때고 좀 더 사회에 경험하고 싶고 뭔가 도전하고 싶을 그럴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결혼을 하겠다 결심하면 진짜 둘 사랑했었나 봐요. 그 전까지는 좀 평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30년 넘게 이제 신앙생활을 유지를 했고요. 또 남편은 목회자 신부님이었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그럼 성직자인 남편을 아내가 왜 살해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건의 시작이 2017년이었어요. 30년 넘게 믿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아내가 분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자 배신감이 뭐 그게 다르군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남편의 외도 상대가 성매매 여성과 아내가 운영했던 가게의 여직원. 아니 이게 한 사람하고 뭐 외도했다 그래도 견디기 힘든데 여러 사람과 외도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또 이럴 경우에는 좀 따로 살면은 그래도 좀 덜 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아내가 남편을 내칠 수도 또 품기도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따로 살고 있으면 그나마 나오는데 계속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쵸.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분노가 차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배신감이 막 쌓이고 막 참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폭력의 정도가 계속 심해졌다고요? 네, 2019년 10월 그러니까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심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집에서 외도 상대와 또 관계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고요. 남편이 건성으로 대답하니까 철제 옷걸이로 남편의 막 등짝을 스매싱을 또 하기도 했다. 아이고. 아니 배신감이 컸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2017년에 일이었는데 2년이 지난 후까지 계속 이렇게 됐군요. 네, 그게 너무 이어지니까 이제 남편도 조금 지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내가 그래도 남편의 외도가 용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성매매 상대 여성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남편을 스카프로 묶어서 감금을. 그러니까 남편을 너무 믿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뼈에 사무치는 뭐 그런 분노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남편을 향한 분노가 끝나질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남편의 나체를 또 촬영을 해서 너의 그 꼴을 좀 봐라. 네 몸이 얼마나 추한지를 봐라. 이렇게 또 악담도 퍼붓고.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아내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남편도 좀 괴로웠을 것 같긴 한데요. 맞아. 그러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또 싸웠어요. 문제로.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남편이 딸이 들어오니까 이 상황을 보고 좀 피하려고 서재로 들어갔다고 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남편의 자리를 피했는데 어떻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 피한 남편을 찾아서 아내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서재에 들어간 그 순간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남편의 외도로 결국 남편은 죽고 아내는 살인자가 됐네요. 그렇지. 네. 정말 비극적인 일인데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징역 17년이 선고가 됐어요. 네. 네. 외도라는 것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상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서 배우듯이 이렇게 외도를 했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아내가 1심에서는 남편에게 행했던 폭행, 또 성범죄, 감금, 살인 혐의 이게 모두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혐의가 인정이 됐다고 했는데 2심에서 판결이 또 뒤집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1심의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서 남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자체는 2심 재판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남편을 왜 살해했는가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아내가 범행 이후에 행한 행동 등을 근거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심 재판부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그럼 2심에서는 아내의 혐의 어떻게
판결 났어요? 네, 2심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제명 자체도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가 인정됐습니다. 아, 네. 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아내가 남편의 나체 부위를 촬영한 부분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심의 선고형인 징역 17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7년만을 선고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살인 혐의가 상해 치사 혐의로 바뀐 배경은 뭐예요?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가 이 범행에 쓰였던 도구도 미리 준비했던 게 아니었고 또 이렇게 공격한 부위도 뭔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급소 부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살인죄가 인정이 되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고 범행 결과도 이렇게 미리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범행 후에 행동을 두고 판결이 바뀐 경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사망 이후에 아내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아내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 20분경 남편을 칼로 찔렀죠. 그리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4분경 이후인 5시 34분경 119 구급대원이 사건 현장에 출동을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이 아내가 본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을 살리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없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성폭력 범죄 혐의 이것도 무혐의 처분됐어요? 맞아요. 이 아내가 남편의 나체 사진을 찍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바로 남편의 핸드폰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정말 싫었다면 이 사망 직전까지 갖고 있었던 핸드폰 안에 이 사진을 갖고 있었을 리가 없는데 이걸 갖고 있었다는 것은 촬영에 좀 묵시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30여 년 결혼 생활인데 이렇게 됐어요.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아들 이렇게 하고 한 여행 간 부모입니다. 아들 이렇게 하고 아들 두고 뭐 집에 두고 여행 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어렸었나 보네. 아들 두고 여행 간 아들 두고 아들 네, 할머니 댁에 보내고 이게 무슨 그 법이 알고 싶다겠어요? 보겠습니다. 아들 대출시켜 여행 간 부모. 아, 아들한테 대출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그 돈으로 그렇죠. 여행 갔다? 어떤 사연일까요? 아버지 역할은 이재용님이 하시고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엄마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들집 새로운 집주인 역할은 장혜인 씨가 해주시고요.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을 뵐 수 없어서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졸업과 동시에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스펙의 남편! 하지만 남편에게는 남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을 알아서 일에다 철썩 붙더니 알아서 대기업에 철썩 붙더니 내가 자식 농사를 정말 잘 지었어. 그치, 윤갑? 아, 그럼요. 이게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죠. 에이, 그치? 예? 그렇지? 예, 정수야. 아유, 우리 가게 내놨다. 예? 그래. 아, 갑자기요? 아니기에, 갑자기 뭐. 우리도 이제 자식도 좀 봐야지. 좀 미국에서 한 달 살면서 여행 좀 다녀볼까 하는데, 뭐, 얼마 안 들지, 그치? 한 1,000만 원? 그래? 네, 1,000만 원 좀 든대, 1,000만 원. 아니, 갑자기 미국은 왜 그 큰 돈 또 어디서 나요, 제가요? 여보. 우리가 그러니까 정수 키우고 공부시키는데 얼마 들었지? 한 1억 들었나? 아이고 애 놀래게 뭐 1억에 10억 들었지? 그런가? 그럼. 남편은 결국 대출을 받아 시부모님의 여행 경비를 마련했죠.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생활비, 취미활동 비용, 여행 경비, 철마다 병원 검사비 등등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져갔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땡동! 정수야! 애미 왔다! 아이고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이냐 정수야. 아니 누구세요? 에잉? 그러는 댁은 우리 정수 집인데. 어머 정수가 이 바람 났구나. 젊은 여자를 데려오고 시생이. 아이고 정수. 아 그 예전에 살던 아 그분 저희 지난주에 이사 왔어요. 에? 이사요? 그럼 우리 정수 어디다 내뺐어? 저 모르죠. 그러네 이사 왔으니까 모르겠지. 저희 부부는 결국 시부모님 몰래 이사를 했고 남편은 그렇게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더는 시부모님이 찾아오시지 않게 법적으로 인연을 끊을 수는 없을까요? 와. 자 이게 부모와 인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건데 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아 지금 가족에 대한 사연인데요. 최근 이제 남편과
시댁에 대한 갈등으로 좀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아, 지나친 부양을 요구하는 시부모와 또 이에 지친 남편이 시부모하고 연락을 끊으려고 했다는데요. 네, 아,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 책임은 자식에게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무리 좀 힘들었다고 이렇게 인연을 끊는 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이제 지나친 요구가 문제였습니다. 글쓴이의 남편이 대학 시절부터 등록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남편이 젊은 시절에 돈 때문에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입었던 터라 아, 씀씀이가 알뜰하고 또 소비를 되게 계획적으로 하는 정말 자린고비 남편이었다고 해요. 네. 절약하는. 아들 잘 컸네요. 스스로 돈을 벌어봐야지 돈 귀한 걸 알거든요. 얼마나 성장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아니 뭐 성실하고 알뜰하고 성격이 딱인데 근데 문제는 취업을 한 이후부터 발생했다고요? 네, 남편이 공무원이 되고 난 불과 1년 만에 부모님이 우리 가게 내놨다. 일을 그만뒀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 시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거든요. 자연스레 부양 책임은 외동아들인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니 이거 부모님이 너무 성급하셨네요. 노후 준비는 좀 해놓고 아이가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취업 초기에 월급 뻔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갓입사하면 적금도 넣어야 되고 돈도 마련하고 뭐 이제 집도 사야 되고 막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럴 때 갑자기 돌컥 이렇게 생계비 막 내놔라 막 이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아들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할 사람이 외아들인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 시부모님 좀 도가 지나친 면이 있어요. 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데 뭘 더 지나치게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능력치를 너무 높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아들에게 대출을 또 강요했대요. 그러니까 당신들 여행 가자고 아들에게 대출을 시킨 거예요? 아니 아들 굳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여행 가겠다고 대출을 받아라. 그래서 다녀오셨구만요. 다녀왔죠. 네, 아들이 정말 착했어요. 7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부모님을 미국 여행을 보내드렸다고 하지만 이런 행동 때문에 남편이 많이 지쳤는지 2014년부터 부모님과 사실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연락하지 않은 기간에 또 어떻게 아내를 만나서 알뜰살뜰하게 결혼도 하고 살림도 차렸다고 합니다. 그 착한 아들이 오죽한 부모 연을 끊으려고 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도저히 아니고 안 되겠다 생각했겠죠. 아들로서는 참다가 내린 결론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오죽했으면 그랬나 싶은데요. 이런 아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부모가 또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지금도 막 충분히 넘으셨는데 또 선이 넘을 선이 또 있습니까? 아들이 연락을 끊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들의 직장까지 그래서 소란을 피웠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들의 직장 동료 수십 명이 이 상황을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끝났네. 빚쟁이도 함부로 직장 잘 안 찾아가잖아요. 네. 아들 직장 찾아가서 그렇게 그 소란 피운 게 아니라 행패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가족 관계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천륜이잖아요. 그런데 말미에 이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게 법적으로 해결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참 사연에서처럼 남보다 못한 관계가 있다고 하죠. 네.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경우 사연의 아들처럼 부모와 연을 끊고 살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민법상의 뭐 양자나 아니면 혼인관계로 인해 파생되는 인척관계 같은 경우에는 파양 절차나 또는 이혼 절차를 통해 그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뭐 성년이 된 친자식과 그리고 그 친부모 사이의 법적 관계는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연 속의 부모님은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직장까지 찾아갔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이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법적으로 관계를 끊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행동을 두고 법적 조치는 충분히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부모님의 행태가 뭐 폭력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한다면 이는 가정폭력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아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가정폭력에 관련한 특례법상의 뭐 임시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 찾아와서 소란 피운 것도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물론입니다. 공무원인 아들이 장성에서 있는데 막 직장 동료 수십 명 있는데 와서 술 안에 피우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상대로 접근 금지, 뭐 가처분 신청 이런 건 좀 마음이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조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아까 이 사연에서 나온 것 중에 제가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도 생각한 부분이 지금 부모님이 이제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말을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직장에 찾아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뭐 비난을 하면서 욕설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말의 내용이 아들의 사회적인 평가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을 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 여러 직장 동료들이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소추 조건,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효자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2년 끊기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부양했던 아들인데 부모님을 과연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송이나 뭐 법적 절차로 들어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 또 물리적인 비용 소모 굉장히 큰 과정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를 고소하고 뭐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대화와 타협이 안 될 때 선택하는 정말 마지막 수단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물론 잘못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권리를 찾으셔야 되겠지만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 어떤 고소를 하는 목적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어떤 잃는 점과 얻는 점을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부모님이 아들의 마음을 좀 이제 헤아려 주셔야 알아주셔야죠. 잘 키우셨으니까 잘 되게끔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 알쓸 세상 시간입니다. 이기영 세무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저 세금 상식 꽁트 준비되어 있는 거 오늘 꽁트 폭탄이 완전히. 자, 오늘은요, 리얼하고 세금 폭탄 맞은 분의 사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꽁트로 준비했는데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세무서 직원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부부는 15년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서로 원하던 이혼이었기에 원만히 합의가 됐죠.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공동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남편은 아파트 명의를 제게 넘겨주기로 했죠. 그 이 집은 이 집 명의는 그 당신 앞으로 할게. 그 아파트 당신이 살든지 팔든지 마음대로 해. 뭐 이 집에서 뭐 좋은 추억 있었다고 여기서 살아 팔아야지. 아, 어차피 팔 집이면 명의 이전하지 말고 공동명의로 하면 어떨까? 공동명의 왜? 아, 내 명의로 바꾸면 취득세 내야 되잖아. 이게 공동명의로 두고 파는 게 세금 안 내도 되고 비과세 대상자도 되잖아. 아, 역시 마지막까지 되게 쿨하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같이 살까 다시? 눈 감았다 뜨면 집값이 오르는 동네로 아파트를 처분하기는 수월했습니다. 좋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고 남편과도 서류 정리까지 다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여보세요? 자유인이 된 자유부인 박수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 세무서인데요. 네네. 박수림님, 저 얼마 전에 아파트 매도하셨죠? 매수했어요. 현재 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이 돼서요. 양도세 중과 대상자세요. 네? 네? 아, 무슨 소리예요? 내가 가진 주택이랑은 그 아파트 하나인데 3주택이라니요. 나머지 주택은 어디 있어요? 아, 말도 안 돼. 아, 잘못하셨어요. 잘못 그랬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네? 전산에 3주택이라고 뜨거든요. 그 세무서 데이터가요. 아주 확실해요. 조만간 양도세 중과세 나올 테니까 성실납부 부탁드려요. 여보세요. 선생님, 저는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 집에서 10년 살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자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할로? 여보세요? 뭐야, 끄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서류 정리, 아파트 처분까지 홀가분하게 정리했다고 좋아했는데 뜬금없이 3주택자라니요? 아 게다가 양도세 중과 대상자라니. 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 진짜 세금 더 내야 하는 거 맞습니까? 야, 무슨 얘기야? 야, 이혼하면서 세금 폭탄 맞았는데. 왜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거? 네, 이게 부부의 세금 사연입니다. 두 사람 오랜 결혼 생활에 원만하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원만하게 이혼했고요. 재산 분할 역시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공동 명의로 됐던 그 아파트를 아내가 갖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아내는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양도세, 비과세 혜택. 네. 그렇죠? 아파트나 뭐 주택을 팔 때 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내 명의로 바꾸고 아파트를 팔게 되면 요건 좀 다른 경우 같아요. 네. 네,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우선 재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이혼자가 양도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부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서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양도로 인한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A씨 명의 이전하지 않고 부부 공동 명의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처분을 했습니다. 잔금까지 모두 받았어요. 그리고 이혼을 한 아내가 홀가분한 마음에 쉬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꽁트에서 보셨죠. 네. 세무사가 전화를 합니다. 네. 아내가 1세대 3주택자여서 양도세 중과 대상자라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대상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한 세대가 국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인데요. 그중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세율에서 10에서 20%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양도분부터는 20에서 30%의 세율을 추가로 가산하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아내가 원래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집이 뭐 두 채가 더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아니었죠. 네. 아내는 분명히 1주택자였고 아파트에 산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한 비과세 혜택 대상자였는데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바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따진 거거든요. 아니 주택을 두 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모를 리가 없죠. 세 채나 가지고 있으면. 그러게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A씨가 3주택자가 된 이유는요. 네. 바로 그녀가 친정집으로 거주를 변경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매했기 때문입니다. 예. 일가구니까. 네. 우선 A씨는 남편과의 정리를 결심한 시점에 이제 친정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됐고요. 네. 그 아파트 매매는 남편과 이혼이 결정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즉 A씨의 부모님은 2주택자셨고 여기에 A씨가 친정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1가구 3주택이 된 거예요. 네. 야, 동일 이거, 세대원이 된 거죠. 이거 잘 봐야 되겠네. 네. 근데 친정집 들어가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네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부모님 2주택은 A씨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법상 동일한 주소지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보통 1세대로 보거든요. 네. 예, 그렇지만 주소지는 부모님 댁으로 옮겼지만 실질적인 거주를 따로 하신다면 이거는 충분히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아 이거 잘 알아보고 얘기했는데요. 아니 근데 같이 살았을 것 같아. 이혼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 하면 또 세금 때문에 위장 이혼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이좋은 부부에게도 이런 일이 생겨요. 네.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일어난 남편 덕분에 아파트를 세 채나 보유하게 된 그 부부의 얘기거든요. 남편은 진짜 열심히 살았네.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세 채 중 한 채를 팔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부부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다주택자니까. 그렇지. 중과 대상자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압박이 컸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 고민하다가 위장 이혼했죠. 이혼한 게 아닌데 위장 일부러 이혼한 것처럼 그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마침 팔라고 한 아파트가 아내 A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네. 그 A씨의 명의로는 그 아파트 한 채뿐이었으면서 아파트를 산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죠. 네.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받아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야, 이게 조금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이혼을 하면서 아내분이 이제 1주택자가 되면서 이제 비과세 혜택도 받고
아, 이혼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지금 느끼네요. 네. 그렇죠. 그 2주택 이상이 되면은 양도세가 62.8%까지 중과가 되고요. 개인이 가진 집이 둘 이상이면 종부세율도 1주택자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가 아이고. 좋은 부부 금슬이 좋은데도 네. 종종 있죠. 어떡해. 아니, 2주택 이상이 되면 양도세가 62.8%요? 어휴, 이거 엄청난데. 그 사연석 부부는 그래서 이혼하면서 세금 부분을 많이 줄였겠네요. 그쵸? 어쨌든. 아, 네. 그래서 이 부부도 네. 아, 우리 잘했다. 이런 줄 알았겠죠. 알았는데.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상황이 좀 반전이 됩니다. 네. 네. 그 아내와 자녀들은 이미 남편의 재산을 나누고 상속세 신고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어요. 네. 그러면 이혼을 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신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재혼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을 보내고 쓸쓸하게 보내던 어느 날 이제 세무사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세무사에서. 세무사에서 전화 오면 무서워. 낙서한 것도 아닌데. 저도 너무 무섭습니다. 세무사도 무서운데. 네. 그 세무서에서는 예전에 이제 B씨가 매도한 주택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삼았는데요.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던 그 주택이 알고 보니 부부가 함께 거주를 했다는 이유로 위장이혼이 아니냐며 예,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살든 안 살든 서류상 이혼을 했어도 그게 문제가 돼요? 네, 아내 B씨도 뭐 아니라고 우겨도 보고 회원도 해봤지만 세무서에서 이미 현장조사와 주민들의 의견 진술까지 모두 마쳐서 두 사람의 위장이혼을 증명을 해버렸고요. 결국 B씨는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서류상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지. 이 세금 폭탄을 맞은 아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세무사에게 엄청 따졌죠. 그러니까 세무서에 어차피 이혼한 거 인정도 안 하고 또 실질적인 부부로 봤으니까 상속세를 신고할 때 배우자 공제 못 받은 거 받아야겠으니까 아니 그러면 경정 청구하겠습니다. 이거 받아들여 주시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경정 청구는 또 뭔가요? 네, 경정청구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초에 한 신고에 대해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신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세금을 감면받거나 아니면 환급세액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돌아온 답변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상속세법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세 할 때는 그 상속세 관련해서는 서류상 관계를 인정한다는 거네요? 근데 이 양도소득세는 실질 과세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실제 혼인생활을 영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요. 또 상속세는 법령으로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보다 훨씬 더 실질 과세 원칙을 따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혼하면서 이 재산 분할하려고 집을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도 굉장히 잘 알아봐야 한다면서요. 네,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이런 거는 비용이 다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입니다. 재산 분할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네. 주택이 여러 채여서 또 다주택자 중과로 양도세를 많이 내면 재산 분할 금액을 건네고 나면 이 손해지는 게 별로 없다는 거를 분명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재산 분할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는 위자료는 채무로 보기 때문에 이 넘겨주는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게 이 국세청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재산인데 20억 원이 됐어요. 네. 이거를 이제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면 양도세가 없는 거고. 근데 이거 그렇죠. 10억의 차액에 대해서 위자료로 갈 때는 양도세가 있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려면요. 우선 유상의 실질적인 양도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네네네네. 즉 재산 분할은 그저 함께 공유한 재산의 형식적인 소유권만을 이전시킨 거기 때문에 유상 양도를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위자료는 손해배상에 대한 대물 변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유상 양도를 보는 것이죠. 예, 이렇기 때문에 유상 양도를 보지 않는 재산 분할에는 당연히 양도세가 과세 안 되고요. 이 위자료는 반대로 유상 양도를 보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야, 이혼할 때 모르고 있다가 내는 세금 폭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야, 세금 역시 뭐 어려워요.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악명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19년에 참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후에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지난해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된 거. 맞아요. 네.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서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뭐 보험이나 합의 관계 없이 그냥 가중처벌되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스쿨존에서 전부 거북이처럼 다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좋은 취지의 법이라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네.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일을 당한 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 놀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붙었다고. 그게 뭐예요? 민식이 놀이요? 그게 뭐예요? 그걸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네. 자,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 대기 중입니다. 근데 아이가 저 도로 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야? 저 위험하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몸짓은 뭔가요? 네, 그리고 어디론가 달려가죠? 뭐 하는 거야, 지금? 차도 막 타다니는데? 자, 그리고 좌회전을 합니다. 네, 그 아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야, 앞으로 튀어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전화번호를 질러서. 왜 저래요? 왜 저러는 거야? 어머, 진짜 너무 위험하다. 저게 민식이 놀이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처럼 도로 위에서 일부러 차를 향해 뛰어들거나 뛰어드는 척을 해서 운전자를 놀라게 만드는 건데요. 지난해 한 포털 사이트에서 지식인의 이런 질문이 또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글 또 함께 보시죠. 네네. 자, 질문은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 주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좀 보세요. 제가 용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요. 요즘 너튜브로 보니까 민식이 놀이라고 차 따라가서 만지면 돈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떡해. 이거 진짜로 돈 주나요? 라고 제가 용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너 질문 진짜 많아. 네. 이게 뭐예요? 단순히 놀이를 도를 지나쳐서 이제 거기서 차하고 살짝 접촉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일종의 그런 것처럼. 참... 아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아이들이 좀 영악하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어른들을 좀 놀려먹는다 싶기도 한데 이 민식이 놀이 때문에 운전자들이 굉장히 또 곤욕을 겪고 있다고요. 네.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운전을 하는 장애인 아나운서도 힘들 테고 그리고 아이들이 절대 순진하다는 생각만은 안 들게 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자, 이번 영상은 블랙박스 차주가 좀 특이했어요. 예쁘다.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당연히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랩핑이 되어 있는 차가 도로에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는데 3, 4명의 아이들이 차주를 부르더래요. 네.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차주분이 인사를 받아줬다고 합니다. 인사한 아이들이 건너지 않아서 쟤네들 왜 저러지? 하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파란불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이가 먼저 뛰어갔어요. 그리고 자, 이 아이들 지금 뛸 준비하고 있네요. 손을 내밀고 뛸 준비하고 있어요. 달리기 준비하는 것 같아. 꼬미 완전 어린 저렇게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진행하는 방향에 저렇게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돼 보이는데. 네. 네, 정말 저 자세가 수상해서 운전자가 예의주시했기에망정이지 그냥 모르고 인사 받아주고 기쁜 마음에 출발했다면 정말 큰일 났겠죠. 저 정도 농락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갖고 인사도 받아주고 그랬는데 차에 뛰어들려고 하고. 저 봐.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약을 인수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일부러 피해가는 운전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럼요. 네. 이 놀이에 당하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아이가 또 엄마와 같이 있어요. 엄마와 같이 있는데 그런데도 차로 달려드는 영상. 네? 함께 보시죠. 네. 진짜 별일 다 있다. 자, 저 앞에 아이가 있습니다. 자, 슬금슬금 와요. 개걸음으로. 뭐예요? 자, 차가 섰어요, 일단. 빨리 가라. 섰는데 이랬죠. 또 와요, 또 와. 이 앞에서 뭐 하는 거죠, 지금? 이게 혼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은 어른들이 보고 있었다면 엄마가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군 것 같아요. 같이 있었다면서요, 엄마가. 저 차가 있는데 겁내지 않고 그냥 앞에서 그냥 개그럼 지나가는데 야, 혼내고 싶은데. 구토가 지나가는데요, 그냥. 저렇게 해서 저기서 사고 나면 어쩌려고 저래요. 그러게. 그러니까요. 엄마가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하고 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고. 재질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준비한 영상 또 충격적입니다. 이 영상도 함께 확인하시죠. 자, 3월 29일 영상입니다. 블랙박스 차 주행 중이죠.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을 합니다. 예. 아니 지금 오는 걸 보고 뛰어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그러는데요. 이게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었어요. 네, 그 차가 천천히 달렸으니까 다행이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넘어졌다 일어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저 장면. 그렇죠. 일어나 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 같은데. 차를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전혀 겁내지 않죠. 어머머머 웬일이야. 완전 뛰어들었잖아요. 얼마나 놀래. 그러니까요. 아니, 보는 것만 해도 심장이 철렁한데 운전자분도 그렇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요. 놀란 게 끝이 아닙니다. 네. 해당 사고로 운전자가 네. 민식이법 위반으로 네.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벌점 15점에 벌금 500만 원. 야, 그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내비둬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돼요 그냥? 그게 튀어나온 자세를 모르고 있었던 근데 이렇게 해서 벌금형까지 받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건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요즘 뭐 자동차 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차로 뛰어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민식이법은 다른 말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벌금도 처벌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상세하기 위해서 보험까지 가입을 하는 거죠. 저 운전자 네. 보험 가입 건수도 급증했다면서요. 2천만 원에서 뭐 3천만 네. 원 보험사에서 올리기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과되는 벌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또 변호사 네. 선임비 등 형사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도 사실 그렇게 반길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 저 부모님하고 학교에서도 각별하게 아이들 저 주의를 좀 주고 네. 교육을 좀 하고 이래야 되겠어요. 큰일 나죠. 맞아. 아이고 양쪽 다 큰일 납니다. 보는데도 심장이 예. 철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어르신들, 무엇보다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경기 용인시가 공공근로 대신 삶이 젊어지는 일자리 창출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함께 보시죠. 용인시청에 마련된 세차장.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세차의 한창입니다. 하얀 수증기가 나오는 스팀건으로 먼지를 불린 뒤 세제를 묻힌 헝겊으로 차를 닦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이뤄집니다. 바퀴와 휠을 닦아내고 내부 세차까지 마친 차량은 갓 출고된 차처럼 윤기를 냅니다. 이곳에 일하는 직원 4명은 모두 머리가 희끗희끗한 70대 어르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특별한 세차장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꼼꼼한 일솜씨에 단골도 적잖게 생겼습니다. 외부에서 스팀 세차 했던 것처럼 너무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게 네, 해주셔서 믿고 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건강에 좋고 규칙적인 생활을 또 할 수도 있고 손녀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관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수제간식 업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60에서 80대 직원들이 30가지 넘는 반려동물용 간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가격 할인 행사를 계획하는 등 판로 확대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용인시 인구의 14%가 65세 이상 어르신. 시는 일자리야말로 어르신들의 삶이 젊어지는 최고의 복지라고 보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117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 3,8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자존감을 갖고 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려면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서 제공할 방침입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아니 요즘 계속 비 얘기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장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늘까지도 비가 온다고 네. 하니까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긴 한데 또 안 와서 좀 대기 건조한 것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